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튀르키예 대선 결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세계이면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지만 네. 예상대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28일에 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요. 네. 1차 투표가 열린 지 2주 만에 이제 선거가 또 치러진 겁니다. 99.43% 개표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4% 표를 얻어서 승리를 했다라고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 후보 간 격차가 4.28%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경쟁자였던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가 47.86%를 득표했는데 지금 얼마 안 나잖아요. 5%포인트도 네. 안 나고. 이 두 후보의 득표차가 그렇지만 200만 표를 넘기 때문에 지금 99.43%까지 개표됐으니까 남은 표를 개표하지 않아도 이게 네.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 공식 개표 결과는 6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민족주의 정당인 정의개발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총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총선에서 계속 연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네. 튀르키예 역사상 처음으로 3선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규가 3연임으로 의원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연임이 불가능해지니까 2014년에 직선제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이제 대통령제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재임에 5년 뒤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대권의 세 번째로 도전을 한 건데 이번에 이겼으니까 이제 2028년까지 5년간 더 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헌법이 중임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서 당선이 되면 추가로 5년 더 재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이걸 충실하게 이렇게 지켜서 만약에 또 이기면 2033년까지도 집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총리직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권 기간이 총 30년까지 늘어나서 정말 사실상 종신집권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생각나고 말이죠. 네. 민주국가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힘들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좀 이번엔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네. 왜냐하면 경제도 안 좋고 리라화 가치가 많이 폭락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월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 선거 때마다 야당들이 다 분열을 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이득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6개 당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합의를 이루면서 네. 단일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4일에 했던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정말 조금밖에 미치지 않는 49.52%를 득표했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상외로 1위를 차지했고 총선이 같이 치러졌는데 여당인 정의개발당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1차 투표에서 후보가 3명이었었잖아요. 아, 3명은 아니고 조금 더 있었는데요. 아, 조금 더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3명이 1, 2, 3등 했는데 3등이 네. 5% 정도 얻었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 3등 후보가 어느 쪽 지원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에르도안 대통령 지원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난 오한 승리당 대표였는데요. 3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그때 5.17%를 득표했어요. 그런데 1, 2위 후보 간 격차가 4.64%포인트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위 오한 후보를 지지한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1, 2위 후보 간 격차가 250만 표 정도인데 이 오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후보가 280만 표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오한 대표가 19일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나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가 같은 리더십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의개발당 여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으니까 대통령도 같은 당인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가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자기가 그래. 그 여당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뒷거리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던데요. 네. 그러면은 트리키의 국민들 네. 어떤 부분들을 에르도안 대통령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꽤 많았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특히 대지진과 관련해서 네. 대처를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많았을 텐데 네. 왜 선택한 겁니까? 결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다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한 건 이런 이유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최대의 고비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안보 위기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가 강한 보수 수의 표심을 그래서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경제 위기로 높아진 국민들의 불만을 쿠르드족 분리 독립주의자 같은 외부 세력으로 또 눈을 돌리게 했어요. 네. 이 전략도 주요했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지진으로 굉장히 불리해졌잖아요. 네. 5만 명 이상이나 숨졌으니까 그래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피해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이에 내가 뭐 1년 안에 다 재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일하다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확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가정용 천연가스를 무상 공급하겠다. 조기 연금 수령, 임금 인상 이렇게 좀 약간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네. 특히 정년 제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225만 명 이상이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트리키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너무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 네. 유권자들에게는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에르도안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이제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게 결국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인물 대결에서 밀렸다라는 얘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말 오랫동안 집권을 네. 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 네. 이 대항하는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가 이렇게 대체할 만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에게 각인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있긴 한데요. 지난번에 대선 5년 전에 대선을 했을 땐 에르도안 대통령이 2위 후보랑 20%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2차 다 5%포인트보다도 적은 차이로 승리를 가까스로 한 거고요. 여당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5년 전보다 의석이 27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개헌한 이후에 두 번째 대선을 맞았는데 처음으로 결선 투표를 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튀르키예 국민들이 장기 집권에 좀 염증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이걸 세대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거부하는 정서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탄불과 앙카라, 안탈리아 같은 대도시 중산층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결국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을 득표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야당 대표가 약간 존재감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결국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튀르키예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낸 대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은 뭐 굉장히 이렇게 할 수 네. 있겠지만 네.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몫이니까 네. 근데 선거와 민심이 도대체 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선거 결과인데요.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권위주의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네. 얻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장기 집권 체제로 가게 될 그렇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바꾸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6년에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2017년에 개헌을 했습니다. 부통령, 법관 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그때부터 갖게 됐어요. 대대적으로 숙청도 하고 규제 작업을 통해서 언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슬람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한 통치 체제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의 건국 이념이 정치와 종교 분리를 하는 거였잖아요. 세속주의였는데 네. 이 세속주의가 건국 100주년을 맞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집권 기간 동안 이슬람 색채를 강화시켰죠. 세속주의 기반을 좀 많이 약해지게 만드는 조치를 했는데 세속주의 중심이 군부였는데 이 군부를 여러 번 숙청했고요. 그리고 세속주의를 뒷받침해온 법원, 언론사, 경찰, 교육기관을 장악해서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세력으로 교체하는 그런 일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 예배가 금지됐었는데 이것도 허용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아야소피아를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도 바꾸는 그런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죠. 이번에도 야당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 이런 비판을 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좀 효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여당이 무엇보다 의회 과반을 또 차지했으니까 아무래도 권위주의 통치체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거 군사독재 시절하고 네. 뭐 거의 똑같다고 종교적 색채화병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네, 네. 볼 정도로 좀 심한데 그 권위주의 통치체제가요. 근데 지금 아까 선거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민심은 빵을 원했다. 그렇죠. 근데 빵을 주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네.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돼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는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비정통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간 리라화 가치가 달러 대비 77%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가치를 부양하려고 중앙은행이 지난 1년 반 동안 2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지금 외환 보유고는 마이너스로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물가는 85% 이상 치솟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외국인의 튀르키예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85% 정도나 줄어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대선에 승리했으니까 승리 연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2년간 중앙은행이 금리를 19%에서 8.5%로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 금리와 함께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은 환상이 아니다라면서 또다시 자기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통적이지 않은 금리 정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를 네. 올리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거꾸로 해놓고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난 지경인데 이거 환상이 아니라면서 지금 이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대선 승리 연설에서 또다시 했습니다. 지금 쿠트리키의 국가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선이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리라와 가치가 달러당 20리라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초저금리, 순외환보유고 부족으로 튀르키예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참 과거 일본이 좀 비슷한 정책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일본이니까 네, 네. 전 세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던 시절이 그렇죠. 이렇게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튀르키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나도 걱정되네요. 근데
튀르키예 외교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뭐 사우디하고 갈등하고 러시아하고 네. 미국에서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그러니까요. 중동 정세가 막 흔들렸잖아요. 네. 지금 사실 나토 회원국이죠. 그런데 네. 이제 집권 기간 동안 중동 유럽의 안보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칠러 행보를 보이면서 서방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토의 이단하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외교 노선도 당연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기에 기존의 친서방 노선에서 튀르키예가 탈피해서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네. 독자적인 외교 정책이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이제 서방과의 갈등도 피하지 않고 있고 뭐 중동 아프리카 각 지역에 이제 갑자기 개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도 2019년에 또 뭐 산다고 했다가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서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그 운명을 사실상 튀르키예가 쥐고 있었잖아요. 핀란드는 이제 찬성을 해줬는데 스웨덴은 네. 지금 여전히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경제 협력을 러시아랑 더 강화를 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제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겠다 이런 뜻도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재선되면 나는 외교 노선을 바꿀 계획이 없다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그 지정학적으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요충지죠.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러시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칠러 외교 노선은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의 또 다른 승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당의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제재에 따른 서방의 결정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했었기 때문인데 네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우세하다 뭐 이런 전망인지 한참 나왔었으니까 네. 튀르키예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 전에 러시아가 건설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최초 원자력 발전소 연료 장전식에 화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에 좀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선이 확정되니까 푸틴 대통령이 진심으로 축하한다. 독립적인 외교 방식을 국민들이 지지했다라는 의미다라면서 굉장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불편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당선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은 겉으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당선을 환영하지 네. 않는다는 입장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재선을 축하한다, 당선을 환영한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뭔가가 더 붙는 거죠. 네. 하지만 나토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 현안에서 튀르키예가 협력을 하길 기대한다라는 점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칠러 행보를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네. 특히 미국과 서방은 지금 흑해랑 지중해를 연결하는 통로가 보스포루스 해협인데 이걸 튀르키예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튀르키예를 통해서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전략을 펴고 싶은데 이게 또 재선이 되니까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엮여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이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우려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에르도안이 패배한다면 기뻐할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 가디언지도 서방 국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하루빨리 끝나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하고 서방이 그래서 이 대선 직전에 야당 후보를 직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서방 간 갈등이 더 깊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3월에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가 야당 대표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선거로 우리가 미국에 교훈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방하고 조금 더 멀어진 만큼 좀 서방은 이번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더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그게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꽉 막아버리면 네. 러시아 함대는 흑해에 그냥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절실했을 텐데.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서 사실 튀르키예가 중재역을 좀 자처해왔잖아요. 예. 곡물 수출에도 굉장히 앞장서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튀르키예랑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서방의 제재에 적응을 해버리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서방에서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튀르키예 이런 전략적 자율성을 튀르키예 전통적인 외교 노선이니까 반서방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물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칠러 행보만 보인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비롯한 상당량의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이고요. 평화협상도 주선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흑해 곡물협정도 중재를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칠러 행보를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우린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서방이 회유 전략을 펴면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반면 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어떻게 행보하는지 보죠. 예,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 함께할 영화는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너무 힘들다 생각될 때 없으신가요? 10대, 20대 시절엔 저도 뜻모르게 그랬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유는 알 수 없고 단지 힘들다는 통증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환부 없는 고통처럼 말이죠. 지나고 보면 누구나 다 그 시절 불확정성으로 괴로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땐 나 혼자만 고통받는 듯해 외로움이 더 가혹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망망대에 홀로 떠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영화는 227일간 태평양을 표류하고 나서 살아남은 한 소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 이안 감독의 2012년작 라이프 오브 파입니다. 흔히 경험한 만큼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도 말하죠. 그러면 표류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표류해본 적 있으신가요? 과장하자면 아무도 없다 해도 틀리진 않을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우린 대부분 표류한 적 없는데 왜 표류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인류는 이야기를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표류기를 사랑해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오랫동안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도 표류기이고 15소년 표류기 역시 제목처럼 표류기입니다. 그런데 표류기는 헤매는 공포담이라기보다 흥미진진한 모험담입니다. 파이와 함께 우리는 태평양을 표류하기도 하지만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쳇바퀴 돌듯